지난 18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리셉션 행사에서 이례적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국 주재 111개국 대사, 17개 국제기구 대표 등을 청와대로 불러서 행사를 가졌는데 동성부부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내외도 청와대에 초청한 것. 터너 대사와 이케다 히로시는 25년째 함께 살고 있는 부부로 지난 2013년 뉴질랜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서 법적으로 혼인한 관계인데요. 한국에 주재했던 외교관이 동성 배우자와 함께 청와대에 초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터너 대사는 SNS에 제 남편 히로시와 함께 주한 외교단 초청 리셉션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게 커다란 영광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에 따라서 동성혼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며 이례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내법상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 특히 문재인 정부가 동성혼을 인정한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